2022년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내림세였습니다. 그 와중에 주가가 유난히 오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도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5월 6월 되니까 뭐 15만 원, 18만 원, 5월 6월이 한 18만 원 올라갔을 거예요. 6월 7월 팔아 가면서 막 한 20만 원 넘어가고 뭐 거의 뭐 25만 원 막 가는 거예요. 와, 왜 진짜 오른 이유가 없는데 왜 오르냐, 뭐 야 우리도 뭐 주식 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었어요. 2020년 3월 약 5만 원이었던 주가는 올해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10배나 상승했습니다. 비슷한 기업은 또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 전문업체 선광. 약 만 원이었던 주가가 3년 만에 17만 원이 됐습니다. 17배나 상승한 이유가 있었다면 누구보다 대주주가 잘 알 텐데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년 하반 건강 2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작전을 했다고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침을 발라놨듯이 계속 3년 동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속고 거기도 속은 거야. 이유 없이 계속 상승한 종목들은 더 있습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들을 천국의 계단이라 불렀습니다. 계단처럼 주가가 계속 올랐다는 뜻인데 주가 조작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면서 이들 회사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 소문이 맞다면 이건 주가 조작이지, 주가 조작. 최근에서야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모두 라덕연 씨가 투자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8개의 종목을 천국의 계단으로 만들었을까? 투자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라 씨. 2019년 무렵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며 인맥을 쌓는 동시에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소 제가 1년에 50%에서 따블해서 많게는 200%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근데 잘 터지면은 이게 뭐 2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의 계획은 특정 주식을 스스로 사고 팔아 가격을 부양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넘겨드리고 비싼 가격에 저는 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8천 원에 팔아드리고 저는 8,5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4만 5천 원이에요. 라덕연 씨가 발견한 금융시장의 비밀과 투자 기법. 과연 합법적인 걸까? 야, 이거는 뭐 거의 진짜 작전 세력들이 하는 말인데.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고, 확신에는 아마 가장 큰 게 수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통정 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거. 통정 매매는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사람끼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물량을 서로 팔고 사는 방식입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대표적인 시세 조종 수법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린 라덕연 씨는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라 씨 회사의 고객 관리팀 업무는 일반 투자 회사와는 달랐습니다. 위에서 투자가 위치 확정된 사람을 정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줘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가서 만나서 계좌 개설해드리고 뭐 증권사 어플 깔아서 가입해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죠. 그 비밀번호는 투자자한테 알려주지 않나요? 네. 이제 비밀번호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건우 씨를 찾아온 직원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박 씨의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뭐 전문가예요. 가방 딱 열어서 신분증 주세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몇 번 만지니까 개통되고 이렇게 해서 증권 계좌 열어주고 이렇게 완전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라덕연 측에 통째로 맡겼습니다. 이게 대외비이기 때문에 투자금 종목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가져간다. 약간 좀 불안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고. 계좌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넘기는 이런 방식.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을까? 본인 계좌를 남한테 맡기는 건 이거 차명 거래잖아요, 사실은. 차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한참 됐는데 불법입니다. 라덕연 측은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모아서 관리했습니다. 이후 투자자의 이름을 붙여 매매팀에게 전달했습니다. 라 씨는 투자 설명회 당시 통정 매매를 설명하면서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게 지휘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휘한 흔적을 남기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주가가 내려가면 사서 다시 올리고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계좌로 사들여 가격 하락을 막았습니다. 약 1200여 회에 걸쳐 통정 거래를 하면서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게 뭐 200만 원 올라가고 300만 원 올라가고 해서 조금씩 계속 끌어나니까 한 달 했더니 한 20% 오르더라고요. 5억이 6억이 된 거죠. 이 수익률이 좀 만족스러운 수준인가요? 뭐 어떤... 놀라운 수준이죠. 라 씨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은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것에 대해 자세히 안 알아보고 했냐. 하지만 그때쯤 되면 분위기가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야. 라더견 측의 운영자금은 약 1조 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투자금 100억 원을 내는 고액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투자금 50억 원이 기준인 이른바 50억 클럽은 약 30명 규모였는데 대부분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진료 과목이 같은 의사가 많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명 재활의학과 병원 원장인 주모 씨. 그가 투자자이면서 모집책 역할을 했던 겁니다. 주 원장이 직접 라더견 씨의 투자 설명회를 마련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투자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주 원장님만 해도 지금 뭐 거의 한 100억 정도 지금 불리시거든요. 그리고 주 원장님 소개하신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고 하시니까. 그런데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가운데 일부는 투자 방식의 불법성을 의심한 정황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요. 자본시장법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검찰 풀면 20원이면 문제 되지 않아요. 주 원장은 과연 단순한 투자자였을까?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는 그를 만났습니다. 원장님 잠깐만 얘기 좀 나누시죠. 원장님, 라더견 씨하고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가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시세 조작에 가담하신 혐의 있습니까? 같이 공모한 사실 있습니까? 원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그는 현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끝내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라 씨는 성대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운용자금 1조 원을 기념해 행사 이름도 조조 파티였습니다. 큰 손들을 초대한 자리에 뜻밖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였습니다. 그도 라 씨의 투자자였습니다. 라더견 씨가 먼저 임창정 씨에게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임창정 씨가 받은 50억 원 중에 30억 원을 다시 라 씨를 통해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라더견 측이 주최한 VIP 행사에서 임창정 씨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조선된다 기분 맡겨. 이게 종교야. 어? 넌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저 새끼. 맞아요 맞아요.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산시킬 거야. 내 새끼. 거기에 있던 분들한테 내가 나도 투자하니까 당신들도 투자해 이런 말 뉘앙스는 확실히 들은 것 같아요. 굳이 자기가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임창정 씨 본인만 알겠죠. 라더견 씨 측이 소유한 골프 관련 법인. 자본금 133억 원 규모로 라더견 일당의 지주회사나 다름없는 이 업체의 최대 주주는 라더견. 주가 조작 핵심 인물들이 모두 주주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명단에는 임창정 씨도 있습니다. PD수첩은 임창정 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예상했거든요. 네. 명단에서. 네. 그분들이 주가 조작한 거를 저희는 당연히 몰랐죠. 아저씨라는 본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평소도 얼마 전 발 조심하시는 분이신데. 임창정 씨 측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단지 분위기에 휩쓸려 과장된 발언을 했으며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더견 씨 측 회사에 주주로 등재한 이유는 라 씨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라더견 측 골프법인 주주 명단에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한국 최대 골프기업 대표 유신일 회장입니다. 지난 4월 유신일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미국 골프장에서 임창정, 라더견 씨와 함께 만났습니다. 유신일 회장은 라더견 씨를 통해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유 회장에게 라 씨를 소개한 사람은 누구일까? 평소 라더견 씨를 보물이라고 불렀다는 그는 이중명 회장입니다.
국내 굴지의 리조트 사업가이자 최고급 리조트를 소유한 이 회장은 라 씨에게 여러 명의 투자자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라덕연 씨가 만든 판에 언론, 정재계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작전 세력의 힘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중명 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유명인들, 연예인이나 의사나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믿게끔 환상을 심어준 거죠. 저 사람들도 하니까 내가 해도 돈을 벌겠다. 라덕연 씨는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대가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오른 주식을 팔아 1억 원의 수익이 생기면 투자자와 라 씨 측이 5천만 원씩 나눠갔습니다. 작전 세력이 주로 쓰는 셈법이라고 합니다. 선수와 짠주가 되는 거죠. 짠주가 돈을 대고 선수가 운영해서 5대5로 나눈다. 라 씨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 수는 약 천여 명.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얘네가 박판에는 한 달에 수수료가 천억도 된다 해서 수수료가 천억이었다고 정산 본 게. 투자자 김 씨는 라덕연 측에 보낸 수수료 내역을 우리에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수수료로 보낸 금액은 3억 9천만 원. 세 곳의 계좌로 나눠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터테인먼트일 겁니다. RNA. 네, RNA가 있네. RNA가 5천만 원. 아, 제목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던가 예능 제작 투자 이렇게? 네. 그쪽에서 입금해달라는 입금자 명이나 뭐. 투자자들이 예능 제작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낸 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출입구를 막아놨네요. 평일인데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RNA는 주식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송 제작 관련 법인이었습니다. 라덕연 일당의 이름으로 세운 법인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것만 20곳이 넘습니다. 골프 관련 법인을 비롯해 승마 리조트, 명품 판매점까지 투자 수수료의 창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의문스러운 입금에 라덕연 씨는 투자자의 호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10억 소리 났는데 요번에 그냥 막 한 요번에는 우리 에스테틱 뭐 회원권 하나 사주시고요. 요번에는 뭐 그거 저기 뭐 하나 해주시고요. 요번에 광고 하나 해주세요. 뭐 일상적인 그거 아닙니까? 하지만 투자자들 앞에서는 말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주가 조작 흔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인을 통한 수수료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수익금 정산을 뭐 여러 가지 법인에다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골프장 법인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갤러리도 있고. 근데 세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제 통장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라덕연 씨가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무려 1,900여억 원. 여기에 라 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습니다. 변기와 싱크대 비용만 4천만 원에 이른다는 태안의 고급 펜션 단지. 지난 4월 토지와 건물을 합쳐 약 40억 원을 주고 법인 명의로 매매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들으셨어요? 이거 임대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올해 2월 약 44억 원에 사들인 무안의 한 리조트입니다. 라 씨 측이 받은 수수료로 구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라 씨 측의 부동산이 발견됐습니다. LA 인근에 있는 유명 골프 리조트. 고급 숙박시설과 36홀짜리 프라이빗 골프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골프 리조트의 전 소유자는 라 씨에게 20억 원을 투자했던 유신일 회장입니다. 올해 4월 5일 골프 리조트의 법인 대표자가 라덕연 씨로 바뀌었습니다. 리조트의 인수금은 약 330억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지만 거래는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라 씨가 이 계약을 서두른 이유가 있는 걸까? 자기가 받을 돈이 너무 많대. 지금 못 받았대. 지금 못 받고 있대.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거 빨리 받아야 되는데 없대는 거야 명목이. 지난 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천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겼던 라덕연 씨. 그에게는 앞으로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고액의 수수료를 담아낼 새로운 창구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주부 김 씨. 주식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지인이 권유한 투자에 믿고 맡긴 돈이 1억 원입니다. 노후 자금이죠. 남편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급할 때 병원비라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4월 24일
장이 열리고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 다우데이터에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한가 사태에 천국의 계단 8종목이 무너졌습니다. 5층 한번 본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날이었나 마이너스 6천 얼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지인한테 제가 아니 어떻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로 갔냐 그랬는데 연락이 두절이 돼버렸어요. 하루에 6천만 원씩 빠지더니 이틀 만에 원금 1억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증권사에 갚아야 할 1억 7천만 원의 빚까지 생겼습니다. 라덕연 측 직원은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하락 나흘째, 김 씨는 집 밖 소화전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라 씨 측이 가져갔던 그 휴대전화였습니다. 증권회사를 찾아간 김 씨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신용 대출에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근데 그 책임은 이제 저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1억 7,600을 갚아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돈을 더 대출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에 얘기한 전혀 못 들었어요. 그거는 그거를 만약에 그 소리를 들었으면 저희가 안 했겠죠. 무서워서. 신용 대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투자자들은 라덕연 씨 측을 고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 투자가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있죠. 8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 누가 왜 폭락을 주도했는지 그 전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4월 중순 금융위원회가 라덕연 일당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감한 정보가 일부 투자자에게 새어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라덕연 씨도 투자 종목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라 씨가 갖고 있었다는 메모입니다. 이미 자신에 대한 보도가 준비 중이며 당시 금융당국과 검찰이 비밀리에 조사 중인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폭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주가 조작의 설계자 라덕연 씨. 그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다른 차명 계좌에 뭐 돈을 번 것도 없고 제 그 뭐야 우리 엄마도 신용불량자예요. 우리 엄마도. 단지 투자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될 순 없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작으로 주가가 만들어진 사실도 언제라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모른 채 마지막 폭탄을 맞은 약 7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평한 게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건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작전 세력만 이익을 얻은 사건들에 국내 증권 시장은 답이 없다는 원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주식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 예방 시스템 마련 등 금융당국의 획기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